여의도 정보통입니다. 아침에 나온 업계 리포트들 정리 살펴드리는 시간이죠. 자, 일단 유한타증권에서는 불확실한 것과 확실한 것, 지금 이제 시장이 온통 불확실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안에서도 확실하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들도 있다. 어떤 것들이 불확실한 요인이고 어떤 것들이 확실한 요인인지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NH투자증권에서는 영국 브렉시트 남은 과제도 많다, 이런 그 숏페이퍼가 하나 나왔는데요. 지난 1월 31일부로 일단 브렉시트가 된 거죠. 지금은 아직까지 전환기간 내에 있지만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스코틀랜드 문제라든지 아직까지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 되겠고요. KTB 투자증권에서는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실적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요즘에 뭐 석유화학 쪽에 그 실적들이 그다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다른 업계 리포트를 보면은 뭐 도약을 위한 움츠리는 시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움츠림이 너무 지속되다 보면은 몸이 굳죠. 빨리 좀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확실한 것과 불확실한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분기 전망치의 불확실성. 매년 반복되는 4분기 어닝 쇼크. 관심도를 낮추게 되죠. 4분기 어닝 쇼크가 나오는 것은 일회성 비용들을 다 털어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 진행 중인 4분기 어닝 시즌, 최근에 하향 조정을 감안하면 올해도 쇼크는 불가피해 보인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 실적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올해 2020년 전망치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실적 발표에도 관심을 게을리할 수 없다, 봐야 될 것 같고요. 2020년에 확실한 것은 이익 증감률의 상승 전환이다. 뭐 기저효과도 있을 테고 그렇게 되겠죠. 아직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152개 종목의 연말 전망치의 71%만 달성하더라도 성공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 이 경우 4분기 전망치 달성률은 85.1%, 4분기 연간 대비 증감률은 -20% 정도 될 것 같다. 대부분의 업종들의 증감률이 저점을 확인하는 가운데서 사이클은 더 이상 차별화의 포인트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제 뭐 더 나빠질 게 없다는 얘기 되겠습니다. 사이클보다는 성장률, 그로스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진다. 그죠? 그리고 IT 안에서 확산되고 있죠. 반도체, 반도체 소부장, 그 다음에 통신 장비, 뭐 5G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과연 IT 밖으로 확산이 가능하냐, 그런 문제 되겠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비중은 사상 최고치고 이익 비중은 2017년, 2018년에 비해서 꽤 낮아진 상황이라는 거죠. 이들에 대한 집중보다는 확산에 관심을 둬야 할 시점입니다. 뭐 충분히 올라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가는지 봐야 되겠다는 얘기 되겠습니다. IT 업종 내에서의 확산, IT 밖으로의 확산 모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외국인 순매수의 방향성은 작년과 달라진 모습, 예상치 못했던 전염병으로 인한 시장 충격, 하지만 펀더멘탈의 훼손이 없는 초단기 낙폭과 대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죠. 펀더멘탈의 훼손이 없는, 이게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은 잘 나오고 있지만 외부 변수에 의해서 소위 이제 눌림목이 형성되는 그런 종목들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보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실적은 불확실하고 하지만 이익성장은 확실해 보이고, 그렇다면 우리 전략은 IT에 일단 선택과 집중이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그 IT 밖으로 어디로 퍼져나가는지를 확인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